흰색. 흰색. 어. 우리 그리고 1승팀 노란색, 주황색이 됩니다. 자, 이때 저번에 해봤지만요. 공을 어드레스 하면서 칠 때 다음 공 색깔이 보이죠? 그 다음 볼을 하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야 네. 되겠죠. 그래야 공정하겠죠. 왜냐면 다음 볼 색깔이 내 공 색깔이라면 플레이를 작전에서 짤 수 있기 때문에 다음 공은 처리하고 그 다음 나오는 공으로. 네, 그리고 아, 더블업 체스를 쓰실 분 계신가요? 신중하게. 근데 약간 로또다. 그러니까. 아, 그래서 색다른 애는 뭘 쓸 수가 없어요. 근데 저희가 지금 다 색다른이어가지고. 자, 없으십니까? 5, 네. 4, 3, 1, 땡! 오셨습니다. 그럼 바로 플레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제가 공을 하나 빼겠죠. 자, 나오는 공 팀의 첫 번째 샷이 되겠죠. 예스! 이야, 옐로우 볼입니다. 옐로우 볼. 라스트 원. 파포에 306m. 바람이 뒷바람인데 약간 우측으로 불고 있죠. 오! 샷. 굿샷. 샷. 아, 샷 너무 좋네요. 이거는 패저드랑 나왔다. 공 아니죠. 패저드와 오비에 빠지게 되면요. 공 하나 치우. 각자 마이너스 10점을 되는 거죠. 자, 다음 볼. 화이트 볼입니다. 화이트 볼. 화이트 볼 누구죠? 너 칠래? 아니 내가 칠까? 너 쳐. 내가 아까 나 쳤으니까. 할 수 없죠. 볼 아웃입니다. 볼 아웃. 아웃된단 말이죠. 색깔까지도 필요 없다 그런 거. 아니 그걸 왜 들어? 뒤로치기 안 되죠? 아니 내려놓고 치는 거야 소정. 101m 쳐야 되는데. 아니 내려놓고 치는 거야. 101m 쳐야 되는데. 정신 안 차리실 거예요. 지금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? 마지막 녹화 아닙니까 호영 씨? 우리 아 공마다 따로따로 콜 하는 줄 알아. 착각했죠 착각했죠. 아니 제가 그렇게 설명했잖아요. 하나의 볼로 경기를 한다고 따로따로 경기한다고 지금 생각했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많죠. 이글을 노려야죠. 이글을 노려. 찬스는 다시 안 오니까. 아 이글도 괜찮죠. 샤 와. 아 근데 붙으면 다음 샤. 팀한테 너무 아 이거 다음 팀한테 너무 기회를 주는 거긴 하다. 왔다 왔어. 알고 계시죠? 보나 봉 하나 치고 다음 볼 나오는 분에게 굉장히 유리하겠죠? 갑니다. 흰색. 주말 저녁 함께하는 흰색이다. 흰색. 아 어, 다음이 내가 봤죠. 와 정원 씨 다음이 좋겠죠. 정원 씨 다음이 정원 씨 다음이 제일 좋을 것 같아. 정원 씨 다음이 거의 뭐 최고의 치겠어요. 먹기 줘 먹기 줘 먹기 줘 먹기. 정원 씨 자존심 있죠? 정원이 제발 넣어줘요. 아 이쪽 팀이 넣게 되면 뭐 아무런 크게 승패와 상관없어요. 차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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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는 게 차라리 다른 팀이 네. 들어갔어요. 제발 들어갔습니다. 제발 들어가. 오 머리 어땠어요? 멋있었죠. 참 어땠어요 물어보셨는데 그냥 그랬어요. 왜냐면 정원 씨 그냥 가서 아, 정원 씨 아, 그럼, 조금 더 빠르게 일으키셨으면 좋았을 텐데. 네. 어, 아. 첫 번째 게임 첫 번째 이번에는요 우리 정원 씨 팀이 노트북 팀이 40점을 가져갑니다. 그리고 20점. 자, 한 번 더 물어봅니다. 더블업 체스를 쓰실 분 계신가요? 소정이? 저. 잠깐 소정 씨. 저. 어? 바로 써. 저. 원래 있을 때 써. 애껴다 똥된다. 아니, 그냥 지르고 뭐 하냐. 애껴다 똥된다. 뭘 아는 건데요. 그냥 일단 해. 소정 씨 있습니까? 네. 받아드리겠습니다. 멋있다. 자, 다음 쓰실 분 없으십니까? 어, 아무도 안 걸렸는데 소정 씨만 걸렸네요. 자, 좋습니다. 첫 번째 볼 제가 선택하겠습니다. 그거 뭘까? 궁금해. 그 전개 궁금해, 난.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어. 네. 주황색 팀. 명호 씨는 어 근처로 보내겠지. 파3죠. 명호 씨 호령 가능하잖아요. 아 근데 주황공 나오고 또 주황공 나올 수도 있어. 지난번에 네 번 연속 한 개를 맞아요. 버리기 때문에 또 못 치기도 좀 그래요. 그렇지. 이건 되게 애매하죠. 그러니까 우리 잘 만든 거예요. 한 개를 버리기 때문에 다 버려. 정신 나였어. 호리논이야? 감이 좋다 했어요. 자, 명호 씨. 네. 오! 깜짝이야. 아까 나 지금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왜 국가에 맞게 되면 오늘 국가에 자 다음 공이 정말 중요하겠죠. 주황 기회가 주어집니다. 와 뭐야 다음 아니죠 명호 씨 아니죠. 네 라이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 야 이 정말 너무 재밌는 게임 아닙니까? 레스트 워 색다른이 붙다 보니까요. 야 이거 복불복 알 수가 없습니다. 지영 씨 잠깐만요. 이거를 홀 아웃 하게 되면요, 어, 우리 소영 씨 같은 경우는요, 쳐보지도 못하고 더블 업 체인스를 놓치게 되는 거죠. 자, 갑니다. 오른쪽. 선대로. 나 지영 씨, 잠깐만.
아, 조금 있네, 라이가. 라이가 조금, 누가 봐도 라이가 있었잖아요. 뭔가 조금 나오고 싶어서. 괜찮아. 지영아, 볼 좀 발로 빨리 쳐줘. 아, 잠깐만, 왜 그러세요? 제가 진행할게, 들어가세요. 왜 그러세요? 건드리지 마세요. 지금 간이 조마조마한데, 지금. 앞에, 눈앞에 노트북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, 지금 지영씨. 제이씨, 카메라 잡았거든요. 못 누는 순간 정말로, 와, 이렇게 밝은 표정 처음이었습니다. 주워먹기. 아, 근데 이게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. 우리요. 응 맞아요. 자, 와 이거 정말 알 수 너무 재밌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이. 자 이번에는요. 핫.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야. 흰색. 와. 자, 근데 우성경 씨는 더블 업체스를 썼는데요.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. 이 샷 하나가 노트북의 주인공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. 거의 뭐 박은비 느낌이에요 지금요. 2미터. 거리가 지금 2미터라고 아니요 2미터 아니죠 내리막. 아 지금 이거 솔직히 발로 쳐도 들어가지 않을까요? 예전 같았으면 그냥 쳤을 텐데 아... 긴장이 좀 되네. 긴장 되죠? 긴장이 좀 되네. 좀 귀엽네. 40점. Come on. 자 이렇게 되면서 이번 게임은요 40점을 필승 팀이 가져가면서 20점 가져갑니다. 아, 네.